낚시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부터 현장까지 시작과 끝이 맞물려 있는 끝없는 여정. 그 여정 속에서 답을 찾기도 하고 좋은 파트너를 만나기도 하죠. 오늘 여정의 시작은 바로 제주도입니다. 처음 참돔을 만났을 때는 그야말로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어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고 푸른 바닷속에서 분홍빛 참돔이 이렇게 둥둥 떠오를 때 그 자태에서는 그 영롱함을 넘어서 뭔가 경외감까지 들 정도의 그 마음속에서 깊은 감동이 있었고 빛이 났어요. 바다의 여왕이라는 말이 정말 어울리는 어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돔이라는 어종은 굉장히 잡기 어려운 어종이에요. 어느 낚시꾼이나 다 목표로 하는 어종이고 일생에 한번 만나기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하면 잡지 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낚시 잡지를 봤는데 참돔이 쏟아진다 라는 기사가 있어서 뭐 말이 되나 하고서 찾아봤더니 군산에서 루어로 타이라바라는 루어로 새로운 루어로 탐사를 나갔는데 이게 대성공이었더라. 그래서 군산 쪽에 2009년 당시에 이제 저도 물어서 처음 갔던 게 처음 타이라바를 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과거 참돔 낚시는 크리를 이용한 찌낚시 위주였다가 타이라바 낚시가 도입되었습니다. 타이라바 사용자가 압도적인 조과를 올린다는 게 앵글러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자 많은 분들이 타이라바 로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타이라바 로드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했는데 국내에서는 사용하기 다소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008년경 타이라바 로드에 대해서 개발팀과 스태프들이 함께 몇 날 며칠을 토론 끝에 국내 첫 타이라바 전용 로드인 참 CWR CXT 모델이 출시가 됐고 현재 참앤 블랙 라벨까지 오게 됐습니다. 처음 개발할 당시만 해도 필드에서 원하는 것은 강력한 파워였습니다. 과거의 참돔 로드는 지금 생각하면 많이 헤비한 로드였죠. 하지만 점점 기법이 고도화되면서 털림이 많은 타이라바 낚시 특성상 앵글러들은 더 가볍고 예민한 로드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파워와 예민함, 가벼움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타이라바 낚시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어종의 입질을 받는 경우가 많고 대형 어종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서해에서부터 시작해서 남해, 제주까지 다양한 필드에 따라 세분화된 스펙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 로드와 달리 참돔 로드는 타이라바 채비 운영과 약은 참돔 입질을 끝까지 받아내며 랜딩까지 가능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처리대의 유연함과 허리의 힘, 블랭크 경량화 및 슬림함을 하나의 로드에 접목을 시켜야 했습니다. 참돔이 주는 그 파이팅의 묘미는 색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고 빠지기가 쉬워서 보통 낚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를 거는 순간에 거의 이제 랜딩을 확신하고 올리는데 참돔은 뜰채에 담기는 그 순간까지 확신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정말 그 표면에서 살짝 터는 것만으로도 털리기 때문에 그런 스릴이 있는 낚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로드를 받게 되면은 항상 기대감이 넘칩니다. 이 새로운 로드가 필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바다는 변화무쌍 그 자체입니다. 사실 1000번 나가면 1000번 모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게 바다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새로움과 설렘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수많은 변수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찾은 제주도는 수많은 브레이크 라인과 정말 많은 부속선들의 명 포인트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변화 속에서 새로운 로드를 테스트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트스는 1.3노트 지금 썰물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재 수심 103m. 자, 낚시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김녕 쪽 앞바다고 이곳은 원래 굉장히 유명한 방어랑 부실이 포인트기도 해요. 우선은 탐색하는 거니까 물이 아직 잘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볼륨감 있는 채비로 노려볼 겁니다. 문어 웜 같은 거에다가 긴 넥타이를 달아서 이렇게 좀 볼륨이 좀 있는 채비를 써볼 겁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 아직 물이 좀 안 가니까 어필력을 일단 높여서 필드를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 고기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채비를 슬림하게 하거나 아니면 더 크게 하거나 이렇게 해볼 겁니다. 그 브레이크 라인들 위주로 일단은 탐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쓸 로드는 참로드 블랙라벨 56 제품이고 짧아서 또 입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전달되는 로드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첫 캐스팅입니다. 항상 첫 캐스팅이 가장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필드에 처음 채비를 넣고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날의 조항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어종을 만나게 해줄지가 큰 기대가 됩니다. 이곳은 지금 거의 직벽입니다. 직벽. 가장 큰 리스크는 이게 수심이 급격하게 얕아지기 때문에 채비가 걸리기가 쉽습니다. 뭐 이렇게 산호나 이런 거에 걸리면은 채비가 끊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로드의 감도가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로드의 감도가 나쁘면은 그 바닥을 찍었는지도 모르고 이제 계속 줄을 날리면서 채비를 끊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참로드 블랙라벨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감도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지금 굉장히 낮은 그람수의 루어를 쓰고 있음에도 명확하게 찍혀요, 바닥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이 로드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고 그 신뢰도를 바탕으로 좀 더 자신있게 루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저는 굉장히 연질 로드를 선호합니다. 연질이라고 하면 이제 좀 잘 휘는 거죠. 연질이냐 경질이냐에 따라서 이제 개인의 낚시 스타일이 반영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질 로드면 조금 더 파이팅이 더 그대로 로드에 잘 전달이 되는 거고 연질이면 좀 더 안정감 있게 부드럽게 안정적으로 랜딩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왔어. 어? 입질 있다. 고기 있다. 지금 약간 참돔 같은 녀석이 툭 건드렸어요. 참돔 입질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날카로움이 있어요. 팍팍! 그 머리가 크기 때문에 틀 때마다 그 전달되는 게 세요. 그래서 되게 신경질적인 입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입질의 느낌이 명확하게 전달돼서 이게 참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히트! 됐지? 어우! 어우! 오, 지금처럼 쭉쭉쭉 이 되게 신경질 내는 거죠. 야! 하면서 이렇게 이 신경질적인 입질이 굉장히 큰 참돔 입질의 특징입니다. 네, 블랙라벨은 지금 수심도 깊고 지금 물이 한 2노트 가고 있는데 블랙라벨이 확실히 전달되는 고기의 움직임이 아주 명쾌하고 입질이 선명해요. 정말 손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이 나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 정도가 이제 뭐 기본 사이즈. 제거도 좋고 채색도 예쁩니다. 모든 고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기는 회피 동작을 C턴이라고 해서 이렇게 C자를 트는데 이걸 틀 때마다 그 로드의 감도가 이렇게
탕탕 전달되면서 블랙라벨에서는 조금 더 아주 청명하게 선명하게 전달돼서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 입질이 옵니다. 오. 오. 보시면은 꾹꾹꾹꾹 하면서 계속 힘을 쓰는 게 바로 방어 부실리의 특징입니다. 지금처럼 허리가 끝까지 힘에도 버텨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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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 드랙이 막 풀리고 로드의 한계점까지 막 몰아쳤을 때 전체적인 로드 밸런스가 얼마나 잘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갔을 때 부드럽게 받아주느냐 아니냐가 갈립니다. 오, 블랙라벨 좋습니다. 아, 타이라바 전문대인 라이트지깅 차멘 블랙라벨로 이 정도 방어는 뭐 쉽게 끌어올릴 수 있네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좋은 로드의 기준은 일본 로드였다면 지금은 정말로 국산 로드가 훨씬 더 위까지 올라왔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국내에 대한 필드 조사 연구 개발 같은 게 벌써 10여 년이 흘렀기 때문에 타이라바에선 특히나 정말 세세하게 나누어서 개인 개인에게 맞춰진 로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JS 컴퍼니의 로드는 정말로 추천드릴 수 있는 레벨에 왔다. 이제는 국산 로드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로드 블랙라벨. JS 컴퍼니의 역작이죠. 세상에 두 번은 없을 로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차멘 블랙라벨을 썼을 때 색다른 점이 있었어요. 처음에 로드를 접하면은 감도가 좋은가, 무게가 가벼운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고기를 처음 걸었을 때 느낌은 재미있다. 살면서 잡은 참돔이 천 마리는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참로드 블랙라벨로 잡았을 때의 느낌은 정말 참돔이 랜딩이 이렇게 재밌었던 적이 있었던가 라는 거를 오랜만에 느끼게 해준 로드인 것 같습니다. 전달되는 손맛 자체만으로도 낚시가 즐겁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로드 같아요. 그렇게나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대물 참돔을 만나기 위해선 준비할 게 많습니다. 정말 고기에게 가까운 것부터 바늘, 라인, 릴, 마지막으로 로드, 이 모든 것들이 조화가 맞아야 되고 대물을 만나기 위해선 항상 좋은 채비들을 꾸준하게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쓰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대물 참돔을 만났을 때 최전선에서 막아주는 게 로드이기 때문에 그 로드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차멘 블랙라벨은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블랭크에는 고탄성 헬리스 그래핀 소재가 적용되고 그립부에는 스냅스 테크놀로지 일체형 리얼 시트가 적용되고 또 입질 감도를 배가시키기 위한 팔각 카본 그립 또 에어 바이브레이션 효과를 내기 위한 엔드캡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저희가 자랑하는 것이 헬리스 그래핀 소재입니다. 기존의 탄소 원단에 최첨단 소재인 그래핀을 결합시켜서 원단의 강도를 보강한 당사 최신 소재입니다. 기존의 제품보다 무게와 강도를 개선하면서 더 질긴 로드로 발전되었습니다. 어떤 오종이 나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파워를 유지하면서 가볍고 예민한 감도를 유지하는 것, 그게 JS 컴퍼니 로드의 플래그십 차멘 블랙 라벨입니다. 필드 스텝과 개발실이 협력하여 최적의 로드가 나올 때까지 샘플 제작과 필드 테스트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글러의 만족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국산 로드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인프라와 전 세계 유수의 협력업체에서 쌓인 정보를 토대로 최첨단 신소재를 로드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글러와 함께 수많은 길을 개척해온 만큼 저희가 가는 모든 길은 오로지 앵글러를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